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의 토지를 소개합니다. 덕승산 자락에 가야산이 조망되는 택지인데요. 잘 조성된 택지에 이미 많은 주택이 들어서 있는 곳의 나대지로 전체 면적 1083제곱미터, 약 327.6평 세 필지인데 990제곱미터, 약 299평의 지목, 임한 필지와 도로 지분 93제곱미터, 약 28평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로 잘 만들어져 모양도 좋은 이 토지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 행위가 가능하며 근린 생활 시설까지 가능한 곳으로 매매가는 평당 45만원, 전체 1억 4,760만원입니다. 이제 화면으로 토지의 풍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택지는 덕숭산 자락에 위치하고 가야산 원효봉을 바라보는 환경 좋은 곳에 위치합니다. 예산의 명산이 감싸고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지요. 가야산 사이에 보이는 도로는 내포 혁신도시와 해미 읍성을 잇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주변에 잘 정비된 택지에 건축물들이 모두 들어서 있습니다. 토지 양옆으로 폭 6m 도로가 닿아 있어 진출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잠깐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4차선 도로까지 나와야 하는데 도보 4분 거리입니다. 면사무소와 초등학교, 마트 등 면소재지는 차량 10분 내외, 충남도청, 중구등학교 등 내포 혁신도시도 자차 10분 내외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윤봉길 의사 생가, 내포 보보상촌 등과 수덕산은 모두 자차 5에서 10분이면 갈 만한 거리입니다. 이제 토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서 있는 잣나무길이 인상적입니다. 토지로 향하는 폭 6m 도로입니다. 나대지이지만 풀한 포기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주택처럼 펜션으로 운영해도 좋고 전원주택을 지어도 좋겠지요. 고맙습니다.